사실 결혼도 인연이 닿아야 되는 기지 인력으로는 아무리 할래도 안 되는 기다. 엄마 생각엔 아무래도 이게 인연이지 싶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을 꼭 좀 들여다고. 난 사실 타인과 사는 것에 익숙해지기가 힘들어.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 당신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지면 나를 떠나도 좋아. 진짜 그러지. 이제 와서 어떡하란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할 수 있어? 미혹 지연이 정인. 신뢰함으로 가는 길은 빈 들판을 양쪽 옆에 그늘이고 스산한 바람소리 속에 곱게 뻗어 있었대. 산등성이에 선 앙상한 나무들은 바람에 시달려 더욱 여유어 가는 듯 메말라 보였대. 나는 스쳐가는 바깥 풍경에 눈을 팔다가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불현듯 느꼈대. 간밤의 터무니없는 죄의식만 아니었다면 나서지 않았을 길을 주춤주춤 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부질없는 짓 같았대. 지난 6주 동안 어머니가 화요일마다 전화를 해왔지만 모른 척한 것도 그런 이유였대. 그런데 지난밤 전화를 해온 어머니의 어조는 피할 수 없이 강경했대. 내일이 마지막인데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다. 금질긴 원망이 또 죄를 낳는 기다. 어머니는 끝내 내가 대답을 안 쳐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대. 징을박듯 했던 어머니의 말은 밤새 숙면을 방해했대. 어디선가 호곡이 들려오는 듯도 했고 눈을 감으면 형체가 뚜렷하지 않은 물새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도 했대. 밤새 시달리다 눈을 뜨니 목덜미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대. 결국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말았대. 몇 시에 시작해요? 갈게요. 어머니는 안도하는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라도 하는 것인지 한참 있다가 대꾸했대. 그래, 잘 생각했다. 오늘마저 모른 척하며 다시는 니를 안 볼락 했다. 내 속으로 나타내도 너무 악귀가 세니까 만성이 떨어지더라. 어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긋고 야속한 생각마저 들게 했다. 곰지도 터지지도 못한 채 내 가슴 속에서 화석처럼 굳어버린 엉어리를 어머니는 그새 잊어버린 것일까. 나는 간신히 작별 인사를 하고 성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깨워 우리들이 가야 할 곳과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었대. 아이들은 잠을 다 깨고서도 내 말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대. 죽은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작별을 해요? 미유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대. 그때 나는 미유와 나를 번갈아 보는 미주의 눈이 우멍하게 깊어지는 것을 보았대.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대. 사람에겐 영혼이란 게 있는데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까지 49일 동안 영계를 떠돌아다닌대. 그런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란다. 그럴 때 가족이 마음을 모아 좋은 곳에 나귀를 빌어주면 영혼이 그동안의 죄를 다 용서받고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그래. 나는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짧은 지식을 되는 대로 주어 숨겼대. 마지막 말은 목구멍에 들려붙어 간신히 새어나왔대. 그럼 죽은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쥐어짜는 듯 조심스럽게 물어오는 미주의 눈이 불안한 듯 깜짝거렸대. 미주의 눈이 그렇게 바들거릴 때 마주 쳐다보는 것은 쉽지가 않았대. 나는 할 일 없이 서랍 속을 뒤적이며 짐짓 경쾌한 어조로 대답했대. 할머니 말대로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
미수는 가만히 고개를 주워거리더니 제 앞에 있는 양말을 끌어당겨 가만가만 신기 시작했대. 질린 듯한 미주의 눈빛은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말해주었대. 나는 아이들 방을 나와 새삼 그를 향해 치밀어 오르는 여모의 감정을 진정시키느라 숨을 깊이 들이마셨대. 그는 훌쩍 떠나버렸지만 남아있는 우리들이 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대. 그것은 좀처럼 새살이 돋지 않은 상처처럼 걸핏하면 빗물이 배어나고 있었대. 어머니는 그래서 더욱 49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대. 하지만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저 스스로 유명을 선택해버린 사람을 위해 왜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인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면 그는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나를 타박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에게 너그러워질 수가 없었다. 새삼 타분에서 오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차를 길옆으로 세웠다. 철새의 무리가 빈 하늘을 까맣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새들도 저 작은 몸을 부릴 따뜻한 땅을 찾아 다 함께 길을 떠나는데 그는 왜 홀로 이 땅을 서성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단 말인가. 저 새들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쉬지 않고 날아갈 것이다. 개중에는 마지막 종착지에 닿기도 전에 지친 날개를 더 이상 가누지 못해 낙하하는 놈들도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왔다가 자신의 자리를 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러나 새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자연에 순응했으므로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데 당신은. 나는 치밀어 오르는 서름을 간신히 삼키며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돌아다 보았다. 영락없이 제 아버지를 닮은 반반한 이마를 맞대고 낮은 숨소리를 섞으며 잠들어 있는 자매의 모습은 평온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동안 내가 그랬듯 아이들 역시 살얼음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느라 좀처럼 웃지도 고요하게 잠들지도 못했다. 한밤중에 잠자리를 살피기 위해 방문을 열면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잠에 빠졌다가도 화들짝 놀라 고개를 쳐들곤 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모두 대기 상태의 단역 배우들처럼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였다. 그의 죽음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늘구멍만한 빗줄기의 느낌으로 다가온 것은 그러나 찰나에 느꼈던 순간적인 평화는 두고두고 내게 죄의식으로 남았다. 결국 그는 살았어도 죽었어도 나를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셈이었다. 나는 하루빨리 그를 잊어버리고 싶었다. 그가 한숨의 뼈가루가 되어 항아리 속에 안치되었듯이 그에 대한 기억도 꼭꼭 여며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죄를 올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제안을 지금껏 모른 척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죄를 올릴 때마다 지상에서 있었던 그와의 일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괴로웠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난 6주 동안 혼자 그의 죄를 지내왔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겪어온 그 참담한 시간들에 대해 위로의 말 대신 그를 위한 기도를 선택했다. 길 저쪽 끝에서 지프차가 하이빔을 번쩍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실로암에서 내려오는 차인 듯 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시간은 넉넉했으나 어머니가 기다리지 못하고 마중 나오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차가 건너편에 멈추고 예상한 대로 어머니가 차에서 내렸다. 들판에서 불어온 바람이
하얗게 세어버린 어머니의 머리를 들쑤시고 지나갔다. 와어서 안 올라오고 이어서 있노. 아이들도 다 왔지? 어머니는 어제 본 사람을 대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들이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깨어 고개를 내밀었대. 서로를 반기는 조선의 환호가 허공에서 섞갈렸대. 아이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외할머니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대. 아이들을 꼭 끌어안는 어머니의 눈에 솔빛 눈물이 내비쳤대. 아이고, 내 새끼들, 오늘하고 고생했지? 어머니는 아이들을 번갈아 껴안아주고 나서 허리를 펴 나를 쳐다보았대. 와줘서 고맙다. 밤새 네 맘이 안 바뀌모 우야노 싶어서 무더니도 애를 태웠다.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너가 와봐야지. 아무도 없으모 강서방에 얼마나 서운할 끼고. 찬바람 탓인지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까칫해 보였대. 어머니는 여전히 내 마음을 염려하고 있었대. 그에 대한 원망을 떨쳐버리지 못할까봐 볼 때마다 노심초사였대. 그만 좀 하세요. 사람 마음이 어디 억지로 되는 건가요? 세월이 가면 자연히 잊혀지고 용서도 되겠죠. 그동안 참고 산 보람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차라리 그 용기로 우리와 잘 살아볼 노력을 하지 싶어서 더 그렇지요. 생각할 때마다 그게 괘씸해서. 그를 떠올리기만 하면 목이 메었대. 억울하기도 했대. 고작 30여년 정도의 세월을 살아왔으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 허연 백발을 이고 있는 느낌이었대. 영묘야, 네가 자꾸 그러므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사람은 이 애미다. 인자사 다 소용없는 일이지만 네가 그래 싫다 할 때 내가 그리 닭달만 안 했으므 이런 일도 없었을 낀데. 어머니의 음성이 잠겨들었대. 나는 어머니의 젖어드는 눈길을 외면하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대. 어머니의 가칫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고 있으면 신혈이 오르는 것 같았대. 그동안 어머니는 야속할 정도로 내 하소연을 귀담아 듣지 않았대. 인자 와서 우야를 끼고 네 지압인데 우야든동 참고 살아야지. 사람 인연이 어데 무사르듣기 마음대로 되는 기더나?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는 기지. 마치 유효기간 넘긴 물건을 바꿔달라는 사람을 나무라는 듯한 어투로 나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대. 한결같이 냉정하고 단호하기만 했지 내 입장에서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적은 거의 없었대. 무엇보다도 나는 어머니 자신의 기다림이 그렇게 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인내를 고집하는 어머니의 속내를 알 수가 없었대. 모녀지간에 흡사하다면 흡사한 운명을 헤쳐오면서도 어머니는 내게 동반자 아닌 방관자였대. 내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 어머니가 내 자취방 문을 두드리면서부터였대. 어머니는 환상에 사로잡혀 나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이나 다름없었대. 그날 아침 푸른 새벽 공기와 함께 들이닥친 어머니는 갓 피어난 꽃처럼 활짝 웃고 있었대. 전화로 미리 언지를 받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들떠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만 어처구니가 없어졌대. 졸업 논문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니까? 왜 자꾸 성가시게 그래요? 내가 짜증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데도 어머니의 입가에는 해픈 웃음이 해실해실 묻어나고 있었대. 시끄럽다마. 가시나가 서울물 묵더만 입만 살아갖고 니엠이 까무라치는 꼴 보고 싶거들랑 자꾸 고집피하라. 어머니는 당신의 딸이 기대를 저버리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 마냥 즐거워 보였대. 나는 속수무책인 기분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되고 말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나를 옭아매고 있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문풍지처럼 떨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도무지 내 뜻을 밀고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망 후 저절로 형성된 어머니와 나 사이의 기류였다. 아버지가 바다 한가운데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불과 8살이었다. 생존자가 한 명도 없다는 비극적인 보도가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었지만 어머니는 한사코 아버지의 생존을 확신하고 있었다. 너그 아버지는 천명을 타고난 사람이라 했다. 어디 무인도에라도 떨어져 있다가 꼭 살아오실 기다. 사람 목숨이 얼마나 모질고 독한 긴데 너그 아버지가 우리를 내비고 그 차분 바다 한가운데서 맥없이 죽는단 말이고 5년이든 10년이든 세월만 지나봐라. 내 살아왔네 하면서 꼭 돌아오실 기다. 어린 나를 끌어안은 어머니는 하염없이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생환을 의심하지 않아서인지 눈물도 흘리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에게 최면을 걸므로써 부질없는 기다림의 노예가 되고만 셈이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낮이나 밤이나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고 쉴 새 없이 연불을 외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앉으나서나 녹음 테이프가 돌아가기라도 하는 듯 어머니의 입에서는 나무 관세음 보살이 흘러나왔다. 그런 속에서 어머니는 서서히 상처에 대한 치유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았다. 연불 소리가 소슬한 바람 소리처럼 내 귀를 간지리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운명의 별이줄을 쥐고 있기라도 한 듯 자신만만해 보였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아버지의 부재는 일시적인 것이 되었고 기다림은 외출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이 자연스러웠다. 변한 게 있다면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야 하는 것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일도 그다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디든지 시간제일이 있으면 씩씩하게 달려가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왔다. 그러나 사람을 무한정 기억해 주지 않는 게 세월이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아버지는 조금씩 잊혀져 갔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물론이고 나나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도 조금씩 잊혀졌다. 무심결에 대문을 닫아 걸기도 하고 어머니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그때쯤 어머니는 점차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어머니가 속절없는 기다림에 손을 든 것은 티밥 같은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아침부터 망연하게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치를 첫 시험을 위해 방 안에 들이박혀 있었다. 다른 때와 달리 종일 우두커니 마루에 앉아있는 어머니는 줄곧 내 신경을 건드렸다. 나는 시험 공부를 하다 말고 정신을 놓고 있는 어머니에게 신경이 쓰여 몇 번이나 들락거렸대. 몇 번째인가 또 내가 마루로 나서자 어머니가 매시근한 낯빛으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대. 담담한 어조였대. 아무래도 네 아버지는 못 오실랑갑다. 저 나무가 저렇게 자라 몇 번이나 꽃을 베고 토해도 강간무소식이니 인자 아무리 안 믿을락 해도 물귀신이 된 걸 안 믿을 수가 없구나. 불쌍한 사람. 나무는 어머니가 나를 나타내 봄 첫 출산을 기념해 아버지가 사다 심은 것이라고 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한 그루씩 심자고 했지만 동생을 보지 못한 채 배롱나무는 홀로 부쩍 자라 마당을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은 뜬금없다 싶을 정도로 갑작스런 것이었대. 나는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에는 애잔한 슬픔과 함께 포기한 자의 평화로움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그 며칠 후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위한 제상을 준비하여 친척들을 불렀다. 그동안 어머니의 허황된 믿음에 동정과 질시를 함께 보내던 친지들이 우울한 얼굴로 모여들고 제사는 친지들의 애도 속에 숙연하게 치러졌다. 어머니는 그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꼿꼿하게 앉아 아버지의 영성을 지켰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아직 젊고 아름다워 그 앞에 오독하니 앉은 어머니를 더욱 초라해 보이게 만들고 있었대. 나는 친척들이 떠난 뒤에도 염주를 돌리며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는 어머니를 지켜보다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대. 얼마간 자다가 깨어났을 때는 벌써 어둠이 물려서고 창밖이 훤해져 있었대. 부스스 잠에서 깨어난 나는 깜짝 놀랐대. 어머니가 한기의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저고리는 앞서피 흠신 젖은 채 안가슴에 들려붙어 있었고 푸석하게 부은 얼굴은 어머니가 아닌 것 같이 낯설게 보였다. 그제야 나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견뎠는지 아버지의 부재가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내게도 주체할 수 없는 상실감이 휘몰아쳐 왔다.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육지에 닿을 때마다 가족을 위해 그럴 수 없이 헌신적이었던 아버지. 원한다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려 했을 만큼 우리들을 사랑했던 아버지. 아버지, 나는 무너지듯 어머니의 등을 끌어안았다. 그러자 가슴을 애는 듯한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거센 물살처럼 내 귓전으로 몰려들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하루빨리 사위를 맞아들일 생각을 한 것인지 걸핏하면 입버릇처럼 나의 결혼을 들먹였다. 졸업하기 전에 얼른 시집 가거라. 나도 사위 봐서 아들 보듯 남편 보듯 하고 살란다.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하는 긴데 여자 둘만 웅그리고 사니 썰렁해서 사는 재미가 없다. 그런 어머니의 바람은 나의 졸업을 앞두고는 극성스러울 정도였다. 그동안 가전구실로 피해왔던 어머니의 독촉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소위 선이라는 것을 보러 나갔다. 단 한 번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생각이었고 그것으로 급한 불은 끈성 싶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뜻밖에도 남자 쪽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었다. 전화로 소식을 전해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번단 얘기를 귀등으로 들으며 한번 보았을 뿐인 남자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은 너무 깊고 푸르러 오히려 음울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처음 보는 순간 전율을 느꼈고 왠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호감과는 다른 다소 중독성을 지닌 매력 같은 것이었다. 그날 나는 깊은 물의 푸르름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와 함께 몇 시간을 보냈다. 첫 만남인데도 그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았다. 제게는 애정결핍증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너무 일찍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이유라고들 하더군요. 사실 전 어머니의 얼굴을 사진 속에서만 보았지요. 영묘 씨도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고 들었는데 저같지는 않은 것 같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니는 의미가 달랐을까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사랑이 부족하면 황폐해지는 법이지요.
제게도 어쩐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담배를 꺼내드는 그의 손은 유난히 희고 기름했다.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처럼 선병질적으로 보이는 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는 다음을 기약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억과 느낌은 또렷하게 가슴에 남아있었다. 인연이란 그런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단 한 번에 상대방의 영혼에 흔적을 남기고 그것으로 두 사람의 운명이 얽혀들어 마침내 헤어나지 못하는 것. 나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며 마냥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기대에 부푼 얼굴을 감추지 않고 내 앞에 바싹 다가앉았다. 영묘야, 이 엄마는 이날 이때까지 니 하나 잘 되는 거 바라고 살아왔다. 니가 이리로 시집만 간다 하면 난 그동안의 시름을 다 잊을 수 있을 기다. 여사가 지 실력이 있어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가야 할 시집이라면 한 살이라도 적을 때 가는 게 좋은 기다. 그런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형편에 그래 좋은 데가 어디 있겠노? 까딱 잘못하면 고생만 바가지로 하는 기지. 그런데 그 총각이 니를 좋탁하고 그 어른도 니를 꼭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한다 하나나. 그때 보이 니도 그래 싫은 눈치는 아닌 것 같더라. 사실 결혼도 인연이 닿아야 되는 기지 인력으론 아무리 할래도 안 되는 기다. 엄마 생각엔 아무래도 이게 인연이지 싶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을 꼭좀 들여다고. 나의 두 손을 거머쥐고 최선을 다해 설득하려 애쓰는 어머니의 얼굴엔 홍조마저 드리워져 있었대. 탄력을 잃어 주름이 늘어난 얼굴에 깃든 부드러운 미소는 어머니를 모처럼 행복해 보이게 했다. 나는 좀처럼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운명적 예감을 한심스러워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좋은 그러시면 한번 사귀어는 볼게요. 그렇다고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서로를 좀 알아야만 마음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멈칫거리는 기색도 없이 뒷덜미를 잡아채듯 재빠르게 말했대. 영묘야, 사실은 내 미리 나를 받아놓았대. 나는 멍해져서 어머니를 쳐다보았대.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가 살아왔던 방식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조급증이었대. 홀로 생활을 꾸려오면서 어머니는 한 남자의 울타리만큼 든든한 바람막이가 없다고 생각함이 분명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만이 딸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머니는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 것인가. 나는 어처구니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일에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내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대. 오직 그의 우울한 이미지와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들려주던 몇 마디의 말뿐이었대. 하지만 왠지 나는 새벽 기차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나의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 달려온 어머니를 차마 배반할 수 없었대. 사람에겐 누구나 나름대로의 사랑법이 있는 것이니까. 나는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불가능한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욕망에 편승한 내 삶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말이다. 신뢰함은 나지막한 기와지붕을 이고 단아하게 엎드려 있었다. 산 아래 양지바른 계곡 끝에 호젓하게 자리 잡은 남자는 전경이 아름답고 아늑했다. 자그마한 대웅전 앞마당에 아름드리 서 있는 단풍나무들은 가을이면 붉은 꽃잎들을 통곡하듯 쏟아놓았다. 그럴 때면 암자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듯 온통 붉어서 까닭없이 마음이 설레곤 했다. 잘 들여다보면
지금도 파근파근한 흙길 구석에 지난 가을의 단풍잎이 바랜 핏빛 같은 색깔을 띠고 몇 개쯤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대. 이 길은 수년 전 그와 함께 와본 적이 있었대. 어머니가 이곳에 거처를 정한 얼마 후였대. 그때 어머니는 도시에 있던 집을 정리하여 친구가 주인인 이 암자의 거처를 정하고 우리에게 한번 다녀가라고 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핏빛 단풍이 온통 하늘을 덮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암자 아래쪽에 차를 세워두고 걷자고 말했다. 가을비가 온 얼마 뒤라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사람의 말을 삼켜버릴 정도로 우렁찼다. 그 즈음 나는 그와 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깊고 넓은 강물을 건너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그 원행이 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그는 하얗게 부서지며 계곡을 흘러내리는 물살과 단풍나무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 없이 걷다가 독백하듯 말을 끄집어냈다. 당신은 견딜 수 없이 속이 허전할 때가 없어? 뭘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닌 속을. 그렇다고 후벼 파버릴 수도 없고 난 어릴 때부터 간혹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도 나아지지가 않네. 아무리 뭘 먹어도 채워지는 느낌이 안 드는 것은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야. 당신은 내가 사람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했었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건가 봐. 도대체 사랑을 받아보았어야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인지 알지. 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정도를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당신은 아니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랑에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 난 지금까지 누구를 죽을 만큼 사랑해 본 적도 사랑을 받아 본 적도 없는 셈이야. 아버지도 내게 존재하기만 했지 사랑을 나눠주진 않았어. 내 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의 사랑을 찾아 부나비처럼 이 여사 저 여사를 옮겨 다니길 즐겼지. 많은 여사들이 우리 집에서 살다가 떠났어. 엄마라는 말이 나에겐 스쳐 지나가는 아버지의 여사들을 의미하는 말일 뿐이었어. 난 나를 낳아준 엄마를 사진 속에서나 보았지 기억하지도 못해. 그 여자들은 대개 친절하지 않았고 내가 집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눈치였어. 그 넓은 집 한쪽 구석에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 나를 그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데는 환상할 지경이었지.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더욱더 으슥한 곳을 찾아 숨어들곤 했어. 아버지는 그런 나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닥달하는 게 일이었어. 사내 녀석이 왜 그 모양이냐고, 왜 그리 등신같이 구느냐고, 싹수가 노란 놈이라고. 난 원래 내성적이었던가 봐. 사교적이지도 못했고 친구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거든. 흐흐. 하기는 자가용 타고 등하교하는 얼굴 새하얀 녀석과 친구하고 싶은 놈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렇게 길들여져서인지 난 사실 타인과 사는 것에 익숙해지기가 힘들어.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 언젠가 나아지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아서 당신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지면 나를 떠나도 좋아. 그러니 부탁하건대 나를 구속할 생각은 하지 마. 처음 듣는 고백이었대. 나를 만나기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건 결혼 후 얼마 안에서 알게 되었지만 그 원인이 될 만한 얘기를 듣기는 처음이었대. 그는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속에 갇혀 무너지고 있었는가를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들려준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 그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언젠가 그 말을 해놓고
혼자 자유로워지고 싶었음이 분명했대. 나는 너를 원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으로부터 듣게 된 그 말은 그동안 길을 쓰며 버텨왔던 그 많은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대. 나는 이미 생겨버린 두 아이를 가슴 아프게 떠올렸대. 밤마다 그 아이들을 버리고 얼마나 도망이 가고 싶었던지 내가 처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얼마나 몸살을 앓았던지 그때마다 어머니는 내 목에 길고 커다란 칼을 씌웠대. 나는 그 칼에 짓눌려 이만큼 와 있는 것이었대. 그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벌써 저만큼 걸어가고 있었대. 나는 떠밀린 듯 그 자리에 서서 그가 남긴 발자국을 우두커니 내려다보았대. 마음은 쫓아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발길이 움직이지 않았대. 회복할 수 없는 모욕감이 가슴 속에서 단풍잎처럼 붉게 응어리졌대. 나는 악패듯 그의 등에다 대고 소리쳤대. 진작 그러지. 이제 와서 어떡하란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할 수 있어? 그러나 떨리는 내 목소리는 그르릉거리는 물소리에 파묻혀 버렸대. 그가 잠깐 멈칫하는 듯 했으나 그대로 산길을 따라 올라가 버렸대. 나는 길가의 바위에 주저앉고 말았대. 그의 열정은 4박 5일간의 신혼여행지에서 뿐이었대. 당신을 만난 건 행운이야. 난 당신이 내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렇게 받아주다니 정말 고마워. 그는 나의 기쁨을 잘근잘근 깨물며 말했대. 그동안 내가 그의 궤벽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말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대. 그의 일상은 사람과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방에 존재하는 말없는 사물들과 함께 이루어졌대. 그의 방에는 음질이 뛰어난 오디오 시스템과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음악 CD들과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책상과 간이 침대, 여러 개의 주검기가 뒤섞여 있었대.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 속에서 생각하고 먹었으며 클래식이나 재즈, 팝송 등 여러 종류의 음악들을 귀가 아프게 틀어놓고 살았대. 그의 아버지는 오직 재성적인 후원자로서만 존재했을 뿐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선 한오라기의 관심도 없었대. 세상에 그런 식의 삶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대. 그의 아버지도 그도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대. 우리는 한 집에 공존하고 있을 뿐 타인이나 다름없었대. 그는 이따금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손님처럼 내 방을 다녀갔대. 그것도 아주 습관적이고 생리적인 배설에 불과했대. 그래도 나는 그나마 그것이 그와의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라고 믿고 싶었대. 이상하게도 나는 그에게 아무런 요구도 할 수가 없었대. 그의 행동에는 모든 것을 제압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었대. 그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채로 그의 피속을 흘러다녔대. 그의 이상한 성벽들은 아이가 생기고 커가도 나아지지 않았대. 그는 자신이 아이들의 아버지란 사실을 늘 잊고 살았대. 아이들은 커갈수록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그를 두려워하며 피하기 시작했대. 유난히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은 미주가 간혹 그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대. 여보, 제발 아이들에게도 말도 좀 건네보고 같이 좀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은 원래 저희들끼리 자라는 거야. 나를 좋아하지도 않을 텐데 귀찮게 뭐하러 그래. 그러고 나면 끝이었대. 다행이라면 그의 말처럼 그런 속에서도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잘 살아준 것이었대. 이제 그는 가버리고 아이들이 그가 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 미유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뭐라고 조잘대며 걸어가는데 미주는 간간이 나를 돌아다 보았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아이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대. 이곳에 온다고 했을 때부터 아이는 몹시 불안해 보였대. 미주의 뇌리에 아로 새겨졌을 공포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었었대. 느닷없이 가해진 폭행의 여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아이는 지금도 가위 눌린 잠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대. 아직도 미주가 내지르던 단발마의 비명이 귀전에 쟁쟁하게 떠올랐대.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덧씌워진 운명의 굴레를 감당하기가 점점 두려워졌대. 해가 갈수록 그의 병세는 조금씩 더 심해졌대. 의사가 아무리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해야 한다고 말해도 그에게는 소용없는 조언이었대. 그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감당할 수 없이 포악해서 집안의 집기들이 부서져 나가고 손찌검을 하기도 했대. 나도 아이들도 매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경계해야만 하는 날이 늘어갔대.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을 집안 곳곳에 방치하고 있는 듯한 위태로움이 우리를 조여들었대. 나는 점점 지치고 있었대. 그를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매일같이 나를 충동질하고 있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그가 환자라는 이유를 내세워 그렇게 불쌍하게 된 사람을 버리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했대. 그래서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나라도 살아야 아이들을 기를 거 아니냐고, 이러다간 나도 환자가 되고 말겠다고 덤벼들긴 해도 어머니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대. 그는 오갈 데 없는 폐인이나 다름없었대. 그러나 내 예쁜 딸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대. 죽은 너가 아버지 생각해 보아라. 그 좁은 바다 한가운데 빠지도 바로 절명하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 구해주면 살수 있는 긴데. 그런 행운을 못 만나 마 죽은 가 아이가. 그런데 지금 강서방을 혼자 내버려두면 우애되겠노?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손잡고 있다가 네 살라고 뿌리치는 기나 다름없는 기지. 네가 그럴 수가 있겠나?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더구나 아들 아버지인데. 나는 도가니에 든 쥐처럼 안절부절이었대. 나는 자주 그가 했던 말을 들먹이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대. 돌이켜보면 그런 나의 모습이 더욱 그를 불안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하시오? 원할 땐 언제든지 떠나라고. 난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어요. 한 번만 더 폭력을 쓰면 아이들 데리고 떠나겠어요. 이건 마지막 경고예요.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떠나버리고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 아니면 점점 심해지는 나의 매몰찬 태도가 그의 참을성을 빼앗아 버린 걸까? 그는 자기 방 앞에 얼찡거렸다는 이유로 미주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아빠의 거센 완력에 놀란 미주가 벗어나려 하자 그는 미주를 더욱 억세게 움켜쥐었다. 억센 소나기에 뒤떨미를 채인 아이는 파랗게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이의 비명 소리가 커지자 그는 이성을 잃고 아이를 방바닥에 매다 꽂고 입을 틀어막았대. 내가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갔을 때 그의 손은 아이의 가느다란 목을 죄고 있었대. 나는 응겹결에 그의 책상 위에 있던 추금기를 쳐들고 그의 등을 내리찍었대. 이 미친 인간아, 어쩌자고 애를. 그가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랗았대.
나는 아이를 들지 않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그가 곧 뒤따라올 것만 같았다. 방문을 걸어잠그고 미주의 가슴을 마구 눌러댔다. 아이가 가까스로 숨을 토해냈다.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내 목을 끌어안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놀란 아이는 가느다란 신음 소리를 내뱉을 뿐 울지도 않았다. 그날 이후 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아이의 몸을 끌어안은 채 나는 마침내 그와의 작별을 결심했다. 더 이상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제 한 마리 포악한 수컷에 불과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다. 이제 우리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나는 두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막 방문을 열고 나섰을 때 위층에서 무언가 둔탁한 것이 자빠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단순하고 짧았지만 불길하기 짝이 없는 소리였다. 나는 아이들을 방 안에 있게 하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삐죽 열린 그의 방문 틈새로 그가 허수아비처럼 허공에서 흔들리고 있었대. 그가 차버린 의자가 나동그라져 문 앞에서 뒹굴고 있었대. 사방은 고요했고 그의 방문이 바람에 삐걱이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오고 있었대. 그 순간 나는 소름 끼치게도 지상에서 가장 짧은 평화로움을 맛보았다. 돌층계를 지나 암자 앞마당으로 올라서자 미주가 혼자 마당 구석의 섬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대. 무엇을 골똘하게 생각하는지 미주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알지 못하고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대. 도무지 11살 아이 같지 않은 애잔함이 스며있는 얼굴이었대. 나는 애달픈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며 나직하게 미주를 불렀대. 화들짝 놀라 나를 바라보는 미주의 눈빛이 한결 깊어 보였대. 맑은 눈동자에 어려있는 엷은 피로감 때문에 쌍꺼풀 찐 눈이 무척 성숙하게 느껴졌대. 왜 혼자 여기 있어? 같이 안 들어가? 나는 미주의 손을 끌어당겨 가슴에 품었대. 얼음장처럼 차가웠대. 계속 여기 있으면 감기 들어. 법당이 싫음 차 안에 있을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대. 아이는 추위 때문에 더욱 창백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대. 엄마, 아빠가 오는 게 보일까 싶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빠 영혼이 날 알아볼까요? 나 아빠 만나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만 제 잘못을 사과할 줄 안다고요. 그날은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아빠 방은 엿보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내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내가 안 그랬으면 아빠는 환자니까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한다고 할머니가 그랬는데 내가 미주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기어이 울먹였대. 그러나 소리 없는 울음이었대. 아이가 어른의 스승이라더니 오내 딸아. 나는 미주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대. 내가 안 그랬음 우리 아빠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 안 돌아가셨을 텐데 말이에요. 미주는 눈물로 내 품을 적시며 같은 말을 자꾸 되뇌었다. 가슴이 빠개질 듯 아파왔다. 괜찮아, 괜찮아. 내 탓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거란다. 아빠는 늘 아팠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귀찮아졌을 뿐이야.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 잊어. 할머니가 그러셨잖아. 오늘 우리가 기도만 잘하면 아빠가 좋은 데 가신다고. 그곳에 가셔서 행복하게 잘 사시게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자, 어? 엄마도 아빠 원망하던 마음 다 버리고
기도할게. 열심히 기도할게. 아이는 내 목을 끌어안고 그날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대. 내 가슴에 작은 새처럼 안겨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오래 느껴게 울었대. 제를 시작한다는 스님의 안내와 함께 법당에서 바라 소리가 들려왔대. 미주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내 손을 꼭 금어준 채 일어섰대. 허공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길에 그리움이 그득했대. 금일 영가 경주 강공 기중 영가 좋은 곳에 가도록 기도하나이다. 법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스님의 결곡한 음성이 경례를 휘돌아 나가기 시작했대. 그가 이곳에 와 있다면 모두 다 듣고 느끼기도 하겠지. 그를 위한 우리들의 기도와 눈물을 그와 나는 도대체 전생에 무엇으로 맺어졌던 것일까?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만나질 것인가? 나는 미주가 이끄는 대로 발길을 옮기며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단풍잎을 보았다.